반갑습니다, 용띠님들. 양력 2월 운세에 이어서 양력 3월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용띠님들 어떻습니까? 아주 참 용기가 대단하시고 머리가 다들 좋으시죠? 인기 응문도 강하시고 또 위기 극복 능력도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용띠님들이 10분 넘어서도 또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그저 신비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비롭게 사시는 분이 많고 또 신비롭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볼 수고 또 신비롭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뭡니까? 주로 지금 이제 삼재를 겪고 계시는데, 도병재, 영유재, 기근재를 겪고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도병재는 이제 사하고, 그다음 구설수, 질병, 수술,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전쟁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재는 지금 전염병이죠. 그죠? 이렇게 코땡땡 같은 이런 거, 그죠? 바이러스, 이런 게 전염, 옛날에는 홍역, 이런 것이 이제 전염병을 우리가 영유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제죠. 먹거리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영업이 엄청 어렵고, 거리 두기, 시간 두기, 또 이렇게 뭐 시간을 또 저녁에 몇 시까지 하라, 뛰어 뭐 앉아라, 몇 명까지 뭐 앉느라, 이런 것이 좀 기근제에 해당되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구나 할 것이 지금 날씨도 춥고 그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역경들을 이겨나간다 보는데, 용띠님들은 또 이렇게 삼재까지 겪고 계시니, 예, 그래도 다소 어렵지만은 그래도 같이 아주 비상하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생, 음력 4, 5, 6월생, 음력 7, 8, 9월생, 음력 10월, 11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난 분들의 운세를 양력 3월 운세입니다. 음력으로는 2월 운세입니다. 예, 바로 계묘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음력 1, 2, 3월에 봄에 태어난 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양력 3월에는 새로운 투자와 운이 있고 새로운 인연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주변에 갑자기 친구들,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는 또 이렇게 좀 남에게 부탁하고 좀 이렇게 정신이 좀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좀 어두운 사람도 있으니까 가려서 만나기 바랍니다. 예, 부동산 매매가 있고 건강 회복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뭡니까? 또 내가 앞에 춥지만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좀 일어서서 걷고, 왜 그동안 수축되어 있던 몸들은 금방 이 세포가 살아나지 않죠. 자꾸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무리 약도 좋지만 몸에 어떤 근력을 키워만이 그 힘이 어떤 기가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특히 나이가 좀 드신 52년생, 그죠? 64년생들은 이제 근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욱더 힘을 탁 올려야 될 그런 때라 볼 수가 있겠죠. 자, 부토기는, 이달에는 부탁이나 유혹이 들어오는데요. 절대 사절하시기 바랍니다. 삼재에는 꼭 마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봄에 태어난 분들은 바로 부탁 유혹이 들어올 거고,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사고, 낙상, 이런 게 있어, 교통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될수 있는 새로운 사람은 어떤 부탁이나 뭐 유혹이 들어오면 무조건 거절부터 하시고, 주변의 멘토들이라든가 식구들이라든가 주변에 물어보고, 또 전문가들이 물어보고, 이걸 해도 되겠느냐, 이걸 사도 되겠느냐 물어보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까? 몇 군데를 물어보서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그죠? 또 잘못된 만남을, 예, 사기라 그러죠. 그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둡고 좀 힘들 때는 항상 붉은색, 핑크색이나 밝은색 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기분을 업시킬 수가 있고, 1, 2, 3월생들은 주로 머리병이 많습니다. 귓병, 눈병, 그죠? 코병, 이런 게 머리에 나는 또 뇌출혈, 뇌졸중, 그죠? 이런 거 많죠? 이런 것이 많으니까 늘 머리 깃발을 이렇게, 우리 그 뭡니까? 귀걸이 하는 곳도 있죠? 거기를 꼬집어주고, 많이 만져주고, 귀도 접어주고, 귀가 열이 나도록 비벼주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간 생각하도록 하고, 모자도 하나 쓰시고, 코샘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머리병을 막을 수가 있고, 목에는 또 이렇게 뭡니까? 마우라도 이렇게 하나, 목을 보호하는 것이, 예, 이 1, 2, 3월생들 목이 호흡기가 약해요. 그쪽 목으로는 다 보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음력 4, 5, 6월생들은, 자, 여름에 태어난 분들은 건강 회복이 있고 명예 회복이 있습니다. 연애 회복이라는, 옛날 나갔던 남사친 여자 다시 사귈 수가 있고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금전 회복이 있고, 예, 부동산 매매가 있고, 여행운이 있고, 승객운이 있고, 그러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용띠분들 4, 5, 6월생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호잉 같은 거 하시면 잠을 못 자요. 그죠? 예민하고 독하는 기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의하시려고 심장병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그죠? 다혈질을 좀 조심하시고, 이제 수수한 옷을 흰색이나 회색이나 아이보리색 옷 같은 입고 수수한 음식을 많이, 고기보다는 녹색 음식을 많이 드시고, 검정사리라든가 검정게, 검정콩 같은 거 검정색을 많이 드시면은 4, 5, 6월생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7, 8, 9월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건강회복, 명예회복이 있고, 금전회복이 있고, 사업회복이 있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연은 소원과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만남이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또 7, 8, 9월생들은 지난 3년에 좀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 봄기운이 오면서 새로운 운이 와서 새로운 토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고,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으리라 봅니다. 예, 건강으로서는 관절염, 그죠? 류마티스, 뭐 이런 거죠? 그죠? 뼈마디 신경통이 많습니다. 그죠? 7, 8, 9월생들은 팔다리 허리 요통, 그죠? 통자가 많죠? 뭐 통풍, 그죠? 뭐 척추, 그죠? 협착증,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뼈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 뼈에 좋은 걸 좀 많이 이렇게 드시는 것이 더 도움됩니다. 참고로 골세부도 상당히 좋습니다. 뼈골자를 쓰는 골세부 이런 것도, 예, 따뜻할 때 붉은색이 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음력 10월, 11월, 12월생들은 새로운 투자가 있고, 새로운 인연이 있고, 건강 회복이 있고, 명예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금전 회복이 있고, 초혼과 재혼이 많고, 예, 또 뭡니까?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에 참 어려우셨는데, 새로운 운이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2월은 이제, 음력 2월은 많이 굳어가는, 이제 그 봄이 굳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많은 결실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건강이, 그동안 건강이 나쁜 분이 많죠. 또 사별도 많았고 이별도 많았는데 새로운 인연이 돌아서 초혼과 재혼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결과는 굉장히 좋으리라 봅니다. 건강의 전립선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탈모 현상, 그 다음에 뭐 갱년기 현상, 그죠? 이런 것도 부인과 산부인과 병이 많습니다. 그쪽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옷 색깔은 뭡니까? 좀 초록색, 그죠? 이렇게 저 푸른색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살아나는 색깔, 그죠? 그런 거를 입으면 새로운 계기가 좀 만들어지리라 봅니다. 야, 특히 보라색 같은 것도 굉장히 좋겠죠. 새로운 어떤, 그래서 뭐 보라색 음식도 좀 많이 드시면 겨울생들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이래서 오늘은 이제 용띠님들의 양력 3월 운세, 음력 2월 운세, 예, 음력으로 1, 2, 3월, 4, 5, 6월, 7, 8, 9월, 음력 10월, 11월, 12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난 분들의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름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혹시 또 이렇게 늘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오늘 처음 이렇게 팔공쌤을 보시는 분은 구독의 인연으로서 용띠님들 4월 운세에서 음력도 3월 운세가 되겠죠. 다시 만나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